특허청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짝퉁상표에 맞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상표 출원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처 방법 등을 협의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들 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단체의 특성에 맞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조동민 회장과 특허청 김영민 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글로벌 하는 데 있어서 상표 출원이라든가 이런 각국의 개별 국가별로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워낙 많잖아요. 이제 세계 각국에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선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식이나 또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위조 상품이 돌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위조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을 좀 강하게 지원을 하고, 특히 위조 상품이 유통될 때 현지 조사 등을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